안녕하세요. 와우기타입니다. 오늘은 유익종님의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라는 곡의 연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줄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한줄 했죠? 자, 처음에 두 줄을 한 줄만 잡지 마시고요. 두 줄을 잡으신 상태에서 1번 줄만 튕기면서 슬라이딩 해오셔야 돼요. 왜두 줄을 잡냐면 이렇게 슬라이딩 해온 상태에서 이렇게 코드 모양을 잡을 거거든요. 우리 이거 배웠었던 인버전 코드죠. 이렇게 한 줄만 잡고 슬라이딩을 해오면 여기서 모양을 이렇게 고쳐 잡아야 되잖아요. 그럴 시간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아예 두 줄을 잡고 슬라이딩을 합니다. 이렇게요. 햄버링 풀링이죠?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연결된 거죠. 자, 두 번째 줄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이 상태에서 이런 모양으로 코드를 잡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 줄 했고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코드 모양을 잡으신 상태에서 하고 또 해머링 풀링이네요. 해머링 풀링이 아주 자주 나와요, 연주에서는. 이렇게 가네요.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잡으면서 자, 요 코드도 인버전 코드 배웠던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펄쩍 뛰어가면서 슬라이딩. 요렇게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요런 모양으로 잡으셔야 돼요. F샵 코드.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해머링 풀이 또 나오네요. 여기선 슬라이딩 이렇게 다시 연결해 보면요, 거기 다섯 번째 마디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요 모양 세 번째 줄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노래랑. 자, 세 번째 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B-7 코드를 이렇게 두 개만 잡으신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고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대로 또 한번.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으로 갑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엄지 같이 치면서 슬라이딩 해주시고요. 엄지가 이렇게 붙어야 돼요. 다시요. 이렇게. 지금 두줄 잡고 있는 거죠? 네. 중지 떼가지고. 다시요. 그 다음에 D 코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한번 해볼게요.
노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밤. 네, 이렇게. 자, D 코드 잡은 상태에서 이 밤 한마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리듬이 사면 음이에요. 네 번째 박자가 한 박자가 사면 음이거든요. 따다다 이렇게 다시요. 이 밤. 여기 어렵지 않죠? 옆으로 세 번째 칸으로 오면서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요. 슬픔을 잊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다시 D 코드 모양 잡으면서 저 다시 13번째 마디부터요. 잊고 저 자, 손가락이 이렇게 돼요. 운지가. 자, 멀어진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멀어진 이렇게 되죠. 따다단. 그 다음에 손가락이 이렇게. 여기는 해머링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두번 치셔도 되는데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멀어진.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조금 힘들어 하시냐면, 손을 순간적으로 많이 이동하는 거, 좀먼 거리를 빨리 이동하는 거, 순간적으로 많이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요거를 잘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부담스러워 하신달까요? 손이 잘안 움직여져요. 이렇게 확 가야 되는데, 이거 뭔가 이렇게 확 간다는 요게 조금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지, 주저주저 망설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냥 확 가면 됩니다. 그냥. 네. 그냥 가면 돼요. 이거를 망설이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망설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확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면서 정확하게 그 착륙해야 되는 지점에서 딱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연습은 좀 되셔야 되겠죠? 네. 이 플랫까지 가야 되는데, 이 플랫까지 못 간다든지 혹은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연습을 이제 좀 하시면 돼요. 계속 하시다 보면 점점 이 손이라는 거는 정교해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째 마디 해보겠습니다. 눈빛을부터 해볼까요? 손가락이 오면서 작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노래 처음 부분으로 그러면서 2절로 또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2번으로 가는 거죠.
18번째 마디로 가면 됩니다. 스치는 것은 한 다음에, 그러니까 15번째까지 간 다음에 이제 2번, 18번째 마디로 가는 거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스치는 것은, 그 다음에 18번째 마디. 무엇인지 이렇게 소지되면서 그저 이제 이렇게 후렴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후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여기 전주 부분하고 도입 부분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